2020년 10월 2일 추석 특집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주민분들 말로 듣기는 여기는 1층은 못 들어간 걸로 돼 있어. 1층은 못 들어간다더라고. 없다더라고. 일단 2층으로 가볼게요. 여기 2층이가 전화벨이 난다더라고. 2층이가. 가세요. 누구 있습니까? 누구 있어요?
어디 계세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디 계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칼 갈고 있습니까? 아, 얘들아 장난치지 말라니까. 위에 있었잖아. 뭔 밑에 있어. 얘들 왜 이래 오늘따라? 위에 있었잖아. 밑에가 아니라. 왜들 그래 얘들아. 선수끼리. 이상 기운이 있는데? 당신 지금 주위에 돌아다니고 있죠? 와, 뭐 있다. 잠깐만. 죽이요. 어디 있죠, 지금? 누구세요? 안에 누구 있... 죄송합니다. 누구세요? 아이씨, 깜짝이야, 뭐야. 아, 씨발, 잠깐만.
아, 잠깐만. 뭔 소리야? 잠깐 네가 말했던 거 이거냐, 얘들아? 너희들 아까 말했던 게 이거야? 나는 유리겔라가 아니다. 유리겔라가 아니지만 유리겔라고 싶다. 나는 유리겔라다. 당신 누구야? 하지 마. 이제 전화 지겨우니까 하지 마. 전화라면 신물이 나니까 이제. TV 한번 켜봐요, 또. 씨발, 계속 오르고 당장 떠났어. 와, 진짜 이거 무슨 공포영화 아니야? 와, 씨발, 무슨 공포영화 같아. 쌉소름. 와, 씨발. 와, TV 하나에 이렇게. 아, 씨발, 오징어. 와, 나 방금 오징어 보고 깜짝 놀랐어. 방금 오징어 왔어, 오징어. 나오세요. 나오세요, 링. TV 안에서 당장 나오세요. 다들! 얼음! 이댁 주인이신 같은데 말씀을 좀 해주세요. 대화가 될것 같기도 해. 무조건 내쫓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뭔가.
계속 말씀을 이해해 주십시오. 진정하시고. 전화? 바꿔봐, 전화. 꼽아봐. 말씀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해요? 끊지 마십시오. 저를 끊지 마십시오. 혹시 돌아가신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혹시 돌아가신, 아니, 제가, 혹시 여기, 지금, 여기, 가까이 계시죠? 어디 계세요, 혹시?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가까이 있죠? 제발. 어디 계십니까? 예? 어디 계세요? 뒤에? 아니, 그런 말안 했어. 하지 마. 어디 있어요? 어디요? 어떻게 계신데요? 예? 들리지? 뛰는 소리 들리지 방금? 늘 방금 들었지? 이런다니까? 들었지 방금? 내가 방송 방해하는 거 아니야? 괜찮, 그래, 그렇다 치자. 근데 저기다 타이즈를 해놔. 저기다가.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